자, 112번 계속 이어가 볼게요. 얘들아, 이 단어를 보면 맨 처음에 L자, 끝에 L자, 이 처음에 시작한 L자라는 단어가 끝에도 글자 그대로 갔죠.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뭐라고? Literal, literal, literal. 글자 그대로의, 말 그대로의 이런 뜻입니다. 알겠니? 얘들아, 여기 R자가 몇 개예요? 알파벳 R이 두 개죠. Literary, literary. 우리 문학을 뭐라 그러지? Literature, literature 할 때 이때도 R자가 몇 개예요? 두 개죠. R 두 개인 거는 문학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literary 하면 문학의, literature, literature 하면 문학이란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potential, potential. 누군가가 포텐이 터졌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potential 하면 잠재적인, 잠재 가능성이 있는 이란 뜻이고요. 명사로는 잠재성 이란 뜻이 있습니다. 또 creative, creative, creative.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뭐라 그래요? 유튜브에서 굉장히 창의적인 활동을 펼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creative 하면 창의적인 이런 뜻입니다. 알겠니? Curious, curious. 두 사람이 지금 뭔가가 궁금해서 어떤 책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Curious, curious, curious 할 때 Q가 뭐야? Question이라고 생각해볼까? 아, 뭔가 질문이 많은 curious, curious. 호기심이 많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또 ca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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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ution이 주의 이런 뜻이잖아요. 주의, 그러니까 cautious, cautious 하면 굉장히 careful, careful, 조심하는 이런 뜻입니다. 아, 이거 조금 누군가가 너희들을 꼬시면, 꼬시면, 너무 저급하다. 그치? 꼬시면 조심해야 되죠.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신중한 이런 뜻입니다. 또요. 너무 중요한 단어인데요. 118번하고 119번 너무 중요합니다. 알겠니? 별표시 해볼게요. 별표시. Consid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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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iderable. 어때? 굉장히 상당한 이런 뜻입니다. 자전거가 상당히 많네요. 상당한, 많은 이런 뜻입니다. 근데요. Considerate, considerate. Considerate, 이건 굉장히 생각이 깊은, thoughtful, thoughtful, 사려 깊은, 배려심이 큰 이런 뜻입니다. 사려 깊은, considerate, considerate, 동사 consider에서 왔어요. consider가 뭐죠? 생각하다, 고려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쵸? Considerate,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Consid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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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많다라는 뜻이고, 뭐래요? Considerate, considerate, 이거는 사려 깊은 이란 뜻입니다. 또요, valid, valid 하면 타당한, 유효한 이란 뜻입니다. valid, 우리 카드, 신용카드 같은데 보면 valid 이래놓고 몇 년, 2019년 뭐 언제까지 유효기간 할 때 valid 이렇게 써놓은 것도 있어요. 그쵸? 네, valid가 뭐래요? 타당한, 유효한 이란 뜻입니다. 또요, 프리가 이전이라는 뜻이에요. 앞전. 그래서 뭐예요? previous, previous 하면 이전의, 앞전의 이런 뜻이에요. previous. 그 다음에 abstract, abstract. 이거 어때? 구체적인 그림이 아니라 추상적인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추상적인, 추상적인, abstract, abstract 이런 뜻이고요. 이 사람 어때요? 굉장히 매력적이게 생겼네요. 아, 봐봐. 매력적이다. attractive, attractive. 너무 중요합니다. 얘들아, attract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까? 사람들의 시선을 막 끌다고 반대말은 distract예요. distract는 주의를 분산시키다. 뭐라고? 주의를 딴 곳으로 분산시키다. attract, distract. 얘는 주의를 끌다, 얘는 분산시키다, 산만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ttract에서 나온 게 attractive, attractive. 그래서 굉장히 attractive 하면 뭐예요?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주의를 끄는, 매력적인 이라는 뜻입니다. 맞니? 또 얘들아, 너희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I'm always, 선생님은 I'm always available.
선생님은 언제든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선생님은 오픈된 마인드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너무 가식적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이에요. Available, available, 이용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accessible, 접근이 가능한, accessible, access, 우리 access한다는 건 뭐지? 접근하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접근 가능한 이런 뜻입니다. 알겠어요? 또요, 가볼게요. 어디 있어요? 자, 126번이에요. immediate, 즉각적인, 즉속의 이런 뜻입니다. 그치? immediate, 즉각적인. 우리 immediately, 즉시, 이게 더 익숙한가? 그래요. immediate, 그래도 이거 따라주세요. 즉각적인, 즉속의 이런 뜻입니다. 알겠니? immediate. 얘들아, 디맨드가 뭐지? 디맨드? 요구하다. 그죠? 요구하다. 수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치? 수요는 뭐의 반대말이에요? 공급의 반대말이잖아요. 어쨌든 디맨드가 요구하다예요. 우리 엄마는 선생님, 우리 엄마는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까다로운 이거 말고 또 뭐 있어요? 피키라는 단어 있죠? 네, 디맨딩이 까다로운, 요구하는 게 많은 이런 뜻입니다. 또요, challenging. 얘들아, challenge 하면 무슨 뜻이 생각나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도전, 되게 긍정적인 의미의 뜻이 있는데, challenging 하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힘든 이런 뜻도 있습니다. 즉, 도전적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 보면 플러스적인 요인이 있는데, 어떤 어렵고 도전이라는 건 되게 어려운 거잖아.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이거 보세요. 이건 뭔가 약인가? 그쵸? Essential. 엄마들이 아침에 뭐 발라요? 에센스 바르죠. 에센스는 필수로 발라줘야 되고요. 필수의, 본질적인, 꼭 필요한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 꼭 필요한. Essential. 또요. 얘들아, 지금 여기 대회를 하고 있어요. Compete가 뭐죠? 경쟁하다, 피 터지게 경쟁하다, compete, 경쟁하다, 시합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competitive, 경쟁의, 경쟁력 있는, 경쟁심이 강한 이런 뜻입니다. 또요, 이 사람은 competent, 이거는 경쟁이라기보다는 유능하고 역량이 있는, 유능한이란 뜻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competent. 또 capable, able이가 할 수 있는이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유능한 이런 뜻입니다. capable.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수직의, 세로의, 그걸 뭐라 그래요? vertical이라고 하고요. 이게 수평선이지 않니? 수평선. 그래서 가로의 수평의, 이걸 horizontal, vertical, 반대말이죠. vertical, horizontal. 알겠죠? 그 다음에 얘들아, second hand예요. second hand 어디에서 많이 들어봤어? second hand smoking. 이걸 무슨 흡연이라고 해요? 간접 흡연이라고 하죠. 그래서 second hand는 간접적인이라는 뜻이 있고, 또 중고의, 이미 사용된, used, 중고라는 뜻이 있습니다. 알겠니? 다시 세컨핸드는 뭐라고? 간접적인 이란 뜻이 있고, 또 중고에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요. individual 하면 한 사람 전부 다, 이걸 뭐예요? 개개인의 이렇게 형용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개인 이렇게 쓰입니다. 또요. durable 하면 뭐예요? 굉장히 질긴, 내구성이 강한, 내구성이라는 게 말이 어렵나? 내구성이 있는, 오래 견디는, 질긴 이런 뜻입니다. 알겠니? durable 이렇게 돼요. 알겠죠?